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시편 28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천하의 모든 병을 대속하여 세계 창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강령을 얻게 하리라. I will now suffer all diseases on humanity's behalf to bestow eternal vitality and comfort upon all in the world. 한 줄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천하의 모든 병을 대속하여 I will now suffer all diseases on humanity's behalf. 세계 창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강령을 얻게 하리라. To bestow eternal vitality and comfort upon all in the world. 내가 이제 천하의 모든 병을 대속하여 세계 창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강령을 얻게 하리라. I will now suffer all diseases on humanity's behalf to bestow eternal vitality and comfort upon all in the world. 상제님께서는 병든 자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고난과 대속의 삶을 사셨습니다. 상제님의 창생에 대한 깊으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년 만에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천연가스 12월물 가격은 전장 대비 3% 이상 상승한 메가와트시당 48.275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48유로를 넘어선 것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메가와트시당 300유로 이상까지 폭등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초에는 20유로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우렌고이, 포마리, 우즈고로드 가스관 계측소를 공격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투입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 사용 제한 해제 등으로 전황이 더욱 격화되며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크게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우렌고이 가스관의 운용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 일부 국가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과 노르웨이 등 대체 공급처에서 수입량을 늘렸지만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EU의 9월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량은 약 8억 4천만 유로어치로 지난해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끊어내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열대 습지가 사상 최고 수준의 메탄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11월 18일 지난 몇 년 동안 열대 습지에서 연간 약 700만 톤 이상의 메탄이 배출됐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보도했습니다.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 동남아시아, 아마존, 브라질 남부 등이 주요 배출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28배에서 36배 더 크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 습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주로 죽은 식물이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방출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폭우와 홍수가 잦아지며 습지가 확장되고 메탄 생성이 더욱 가속화되는 생물학적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브 바자이바 콩고 민주공화국 환경부 장관은 콩고 분지의 습지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롭 잭슨 교수는 메탄 농도가 단순히 증가하는 수준을 넘어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대기 샘플에서 2020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메탄 농도는 19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논문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열대습지의 메탄 배출 증가량은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보다 50만 톤 더 많았습니다. 드류 신델 주크대 기후학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라니냐 현상이 열대지역 강수량을 증가시키며 메탄 배출을 높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신델 학자는 라니냐가 2023년에 종료되었고 최근 급격한 메탄 배출 증가를 라니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메탄 증가로 인해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젠큐 연구원은 습지 메탄 배출량의 증가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들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ICC 검사장 카림 칸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인 무함마드 데이프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게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행위로 인해 기소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ICC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식량, 물, 의약품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체포영장을 승인했습니다. ICC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상설국제재판소지만 강제 체포 권한은 없습니다. ICC 회원국 123개국은 자국에 해당 피의자가 입국할 경우 체포해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로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결정을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드온 사르도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데 ICC가 권한도 없이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ICC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하마스 측은 영장 발부를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ICC가 영장을 청구했던 하마스 지도자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하니예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살됐고 시나르 역시 지난달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무함마드 데이프의 사망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CC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제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하느님, 증산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동서양의 각 종교는 인류 문화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천 종교의 성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이 인류를 성숙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불교의 석가부처는 천주님을 미륵님이라 부르는데 이 미륵님이 계신 곳을 도솔천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귀하라, 도솔천 천주님이신 미륵님께 너희들은 마땅히 귀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석가 자신의 사후 3000년이 지나면 말법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솔천에 계신 미륵님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 즉 우리나라로 강세하신다고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석가 부처는 수석 제자 마하가섭을 비롯해서 군도발탄 빈두로와 자기 아들인 라울라 등 네 사람을 은밀히 불러 너희 네 성문은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말법의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륵 부처님이 오시니 그때에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으면 이 네 사람만 따로 불러 특별히 전하였을까요? 기독교의 예수 성자는 천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from him and he has sent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I, you, he, she 하며 나와 구분되는 상대에 대한 인칭 대명사를 분명히 배운 적이 있습니다. I는 예수님 자신인 1인칭이며 he는 나와는 다른 천상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3인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 와 있는 나는 저 멀리 천상에 계시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희인 아버지 하느님은 다른 분임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천상의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으로 올라가 직접 보았고 앞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유교의 결론도 상제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주역 설계전에서 제출호진이라 하여 상제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천지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가는 동북지 괴야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고로알 성은호간이라. 가는 동북방의 괴이니 만물이 완성되어 마치는 바이며 또한 만물이 이루어져 처음으로 시작되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이 간방에서 완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간방은 동북방인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천의 모든 문명이 매듭을 짓고 다시 후천의 새 문명이 열린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어간, 시어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선천 종교의 결론은 구원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이 이 땅에 직접 강세하시어 새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동안 선천 봄, 여름 세상은 인류를 성장, 발전시켜 왔지만 다른 이면에는 상극의 이치로 인해 희생이나 억울함, 슬픔과 고통 속에 너무나도 큰 원과 한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제님은 선천 역사 속에 쌓이고 맺힌 인간과 신명들의 원과 한이 너무 커서 이제 폭발할 지경까지 왔다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 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부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선경을 열려 하노라.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선천 세상은 상극의 운입니다. 여기서 상극이란 문자적으로 서로 상 이길 극으로서 서로 극한다, 제어한다,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들도 이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선천 세상을 살다 간 인간은 누구도 가슴 속에 원과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원한을 맺지 않고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극 질서로 문명이 성장 발전해 왔지만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원과 한의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천지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동서양의 각 종교의 가르침은 상극의 삶을 상생의 삶으로 바꾸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극의 운 속에서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천지신명들은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까지 처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하실 분이 없다고 상제님께 달려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평소 동네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너무 큰 증상이 나타나거나 더 이상 작은 병원에서 손쓸 수 없는 큰 수술을 해야 될 병은 보통 어디를 가보라고 합니까? 의료시설이 더 뛰어난 서울의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이 성천 성자들의 가르침이나 기존 종교의 진리로는 지금 인류가 맞이한 문제,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이른 너무도 큰 원과 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상제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우주적인 대수술이기에 그 간절한 하소연을 들으시고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인간 세상에 강세를 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강세하심으로써 선천 상극의 운을 끝내고 후천의 상생의 새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온 인류가 애타게 기다려온 상제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땅으로 오셨습니다. 증산도 도전 1편에는 상제님의 탄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환기 9070년, 배달국 신시계천 5769년, 단군기원 4204년, 조선 고종 8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자시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하시니라. 상제님이 탄강하신 마을은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입니다. 갱망리는 백두대간의 지기가 흐르고 흘러 최종적으로 맺혀 있는 시루산 아래의 마을입니다. 현재의 지명으로는 전라북도 고부군 덕천면 신월리입니다. 갱망리란 예로부터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원래 선망리로 불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손바래기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제님의 존성은 강씨요, 성휘는 일자 순자요, 아명은 학자 봉자요, 자는 사자 옥자요, 도호는 증산이시니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우주의 무극 대운을 여신 무극 상제신이라. 상제님의 성은 강씨이며 성휘는 일자 순자요, 존호는 시루증 외산 증산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 부릅니다. 존호 증산의 증은 시루 증자로
시루는 종교, 과학, 철학 등 선천 문명의 모든 진액을 모아 푹 익혀서 통일, 성숙시키는 상제님의 강세 목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통일, 성숙시키는 우주 주제자 상제님의 자리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무극 상제님이라 하고 상제님의 도를 무극 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극 대도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증산도를 보는 모든 명제의 대전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이 강세하신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조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조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시천주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Yeah.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화정 천주소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 실천주소화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훔치태울 천사문구 동리지아도래 옴니사파 훔치훔치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아도래 옴니암니사파 훔치훔치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아도래 옴니암니사파 Yeah.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Bye.
지태울 전사원군 옴니지야 니합니사파 옴치옴치태울 전사원 옴니지야 도래 옴니합니사파 옴치옴치태울 전사원 옴니지야 도래 옴니합니사파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일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일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 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일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